서울시장, 구로 1동, 구로구 주민을 보호로 받냐? 사람 중심의 서울시의 토목사업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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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부간선 도로 지하타도는 환기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? 지하차도 환기구는 백지하가 최선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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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평동에서 독상동까지 10.33km의 거대 지하차도 환기구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통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서울시의 사람을 무시한 박은수인은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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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를 믿고 그냥 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면을 알아보니 그런 가운데 그 거주인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너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만 뭉뚱그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의 쾌적함을 위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곳의 쾌적함을 위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에 매연을 뿜어낸다는 그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숨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4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8월 달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. 소극적인 홍보를 했다. 그리고 그 공사장 근처에 현수막을 뭐라고 걸어놨냐면 이 공사는 10월 4일까지 그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. 그러니까 조금은 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숨기기 위한 것인가 거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현수막을 입구에 거치를 해놓고 뒤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. 도로를 저희도 처음엔 도로를 막을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단순히 왜 환기구를 저희 쪽으로 내보내냐라고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 교통체증을 뭐 증가시킨다든지 병목현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을 조금 해주신다면 저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환기구 자체를 없애는 거는 무조건의 대안이고요. 2차적으로 지상과 지하의 원활한 그 교통을 위해서 좀 뭐 요금을 줄인다든지 여러 그거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